저희 정책은 크게 말하면 세 가지로 트랙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체포특권 포기, 의원 정수 250명 축소, 폭탄 기념회 빙자, 정치자금 수수 금지, 거기에 오중 하나를 저희가 더 하겠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다시피 비례 정당에서 유죄 확정된 경우에 그 다음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저희가 공약으로서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 비례정당 같은 경우는 주로 범죄 혐의로 재판 확정을 남긴 사람은 줄줄이 사탕으로 서 있잖아요. 그럼 계속 이어받겠다는 취지거든요. 조국이 확정되면 황운하가 받고 황운하가 확정되면 그 다음이 받고 이런 유한이에요. 그런 식의 이 정당 운영이 비례제도가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정책은 크게 말하면 세 가지로 트랙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개혁을 하겠다. 그 정치개혁에는 특권 내려놓기죠. 불체포특권 포기, 그리고 의원 정수 250명 축소, 출판 기념회 빙자, 정치자금 수수 금지, 거기에 오중 하나를 저희가 더 하겠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시피 비례 정당에서 유죄 확정된 경우에 그 다음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저희가 공약으로서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 비례정당 같은 경우는 주로 범죄 혐의로 재판 확정을 남긴 사람은 줄줄이 사탕으로 서 있잖아요. 그럼 계속 이어받겠다는 취지거든요. 조국이 확정되면 황운하가 받고 황운하가 확정되면 그 다음이 받고 이런 유한이에요. 그런 식의 이 정당 운영이 비례제도가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그걸 막는 법률안을 개정안을 내겠다는 것이 저희의 여섯 번째 정치 개혁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저희가 격차 해소를 비롯해서 다양한 교육 격차 해소, 문화 격차 해소, 특히 지방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뭐 인구부라든가 어떤 이 출산을 장려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하고 그리고 부모들의 커리어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대단히 많이 내놨는데 그 부분들을 실천할 것입니다. 그 부분도 역시 시민들의 생각에 생활에 직결될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린 집권 여당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민생 법안과 민생 정책들을 내놓고 있죠. 정부 여당으로서 충실하게 그 이행을 보증하고 감시할 겁니다. 저희의 정책은 이런 세 가지 틀로 이루어지는데 그 세 가지가 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저희는 꼭 그렇게 할 겁니다만 4월 10일 기점으로 해서 김해시민을 포함해서 시민들의 삶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목표는 그겁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느냐, 대한민국을 전진시키느냐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같은 후진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죠. 대개 과거에 천착하고 복수에 천착하죠. 저는 그래서는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후져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전진을 저희는 바라는 많은 상식적인 분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대한민국 전진시키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딨어? 안녕하세요.